지난달 110만 조회를 기록하며 트위터를 달군 한 글. 명동역의 들리만주가 한국에 생긴 들리만주 1호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명동점은 타 지점보다 더 품질이 좋고 슈크림량이 많습니다. 이후 델리만주 명동점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글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무엇이 다르길래 이토록 화제인 걸까요? 한국인이 퇴근길에 가장 유혹되는 냄새 1위 델리만주. 한때 지하철역에만 100여 개의 매장이 생겼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경쟁 상대가 늘어나며 어느 순간부터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냄새에 대한 추억만 남긴 채 기억 속으로 점점 사라지나 싶었던 델리만주가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주상대로 판매를 하던 델리만주 명동역 1호점이 퀄리티가 특히 좋다는 이야기가 SNS에서 퍼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먹는 명소가 된 거죠. 델리만주 역주행 열풍의 주역이라는 명동역 1호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명동이 언제 이렇게 다시 살아났대? 진짜 많다. 코로나19 이후 한산했던 명동거리가 다시 활기를 띈 모습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플이라는 명동역 지하상가의 델리만주집. 평일인데도 줄을 서서 사 먹더라고요. 여기가 델리만주 1호점인데 반주고 직접 해서 맛있어요. 이거 하나 드시고 계세요. 서비스. 제가 자부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만주예요. 생각보다 더 달고 부드럽고, 왜 관광객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 번씩 먹고 가는지 약간 알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얘가 그 대학, 그 와플 대학원 갔다 보고. 진짜요? 네, 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냥 가다가 네. 그 트위터에서 나온 거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그냥 왔다. 실제로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속이 좀 꽉 찬 거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삭해요. 다른 매장과 다르게 속이 꽉 차고 바삭하면서도 부드럽다는 방문객들의 증언. 진짜인지 한번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M사이즈 5,000원짜리로 부탁드릴게요. 이거 우선 봉투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서 계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봉투를 주시네요. 구매를 하면은 만들어지면 여기 담아주신대요. Where are you from? Indonesia. How do you know, dear? Last night I'm here. The smell is good. Ah, it's good. I know. I always come here. Always come here? Yeah, I'm a tour leader. Yeah, so I bring like Malaysian people here, traveling around Korea. Yeah, and then I bring them here. 아니 이미 지금 관광객들한테 되게 유명한가 봐요. 지금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사 먹네. 반죽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커스터드 크림을 듬뿍 넣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는데요. 회전율이 좋아서 그때그때 갓 만든 델리만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봉투 주세요. 여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세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방금 난 걸 엄청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저만 주는 거 아니죠? 원래 다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나온 갓 나온 델리만주.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구와. 와. 아, 나 크림 이렇게 많이 들은 거 처음 봐. 아구와. 야, 너무 뜨거운데 멈출 수가 없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겉이 바삭하고 속이 부드럽고 맛있지? 원래 델리만주 먹으면은 냄새는 되게 좋은데 맛이 거기를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건 맛이 따라가는 것 같아. 냄새랑 맛이랑 똑같아요. 생크림. 아유, 감사합니다. 요 앞에 빵집에 생크림 팔길래 생크림 가져왔거든요. 아구와. 화장 조심해야겠다. 근데 뜨거운 크림에 이 차가운 생크림 조합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와, 맛있어. 이리 와봐. 맛있지? 이게 생크림이 안에 있는 크림보다 좀 덜 달아요. 그래가지고 좀 단맛이 중화가 돼. 확실히 뜨거운데 차가우니까 그 조합이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역시 명성대로 정말 맛있었던 델리만주 명동역 1호점. 지금은 줄을 서서 살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매출이 10분의 1 토막이 남은 바람에 저희 사장님도 포기 상태에 있었고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트위터 글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다는 델리만주 명동역 1호점.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찾아오시면 서비스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고 감사 인사라도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죠. 또 신기했던 건 매장이 메인거리도 아닌 지하상가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사가더라고요. 매장 벽면에 걸린 각국의 방문록이 증명하는 이곳의 인기. 여기 팀장님은 무려 10개 국어로 인사말을 하신다고 해요. 명동을 방문한 한국인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맛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색다른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델리만주. 25년 동안 그 인기가 유지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아참, 이 영상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 팀장님이 서비스 주신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보여주세요.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묻다 묻자.